승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품속에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적들과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는 무적 필승의 싸움꾼들로 자라난 백두산 호랑이들. 우리의 용맹한 육전병들은 당이 지켜준 훈련 혁명의 불길 속에서 완벽한 실전 능력을 갖춰버려서 결전의 시각이 오면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그으시는 붉은 화살표의 맨 끝전에 제일 먼저 달려나가 번개치고 우레치면서 적진을 모조리 풍기박산내고야 말 것입니다. 하늘과 땅 바다의 절벽의 진을 편 선군조선의 무쇠 주먹 우리의 강력한 포병 정대들이 나아갑니다. 적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불바다 포라고 벌벌 떠는 방사포들. 조국의 천리방송에 무성할 숲을 잃은 우리의 강철포신들마다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영도 밑에 자기 탄생의 첫 포성을 울린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조국 소선의 갈피마다 야로새긴 자랑찬 이윤이 깃들어 있습니다. 연대와 세기를 이어 사회주의 조국 수호전과 반제반미 대결전에서 자랑찬 용소사시를 수놓은 빛나는 위훈을 떨치며 도도히 굽이쳐가는 기계와 정대들의 장쾌한 흐름. 맹맥히 흐르는 저 흐름에 혁명의 손해부 결사위의 총폭탄되어 제일 결사대로 억세게 자라난 백두산 혁명강물의 불굴의 기상이 세차게 영서숨칩니다. 전군을 김일성, 김종일 지휘하고 군력 강화의 자랑찬 성과로 강창군 이름덜수를 뜻깊게 경축하는 우리 민군대는 조선노동당의 붉은 깃발을 우리 혁명의 제일 군기로 높이 들고 나가는 선군 혁명의 믿음직한 적후대 억척의 지지점입니다. 이 포병률 우려대의 억센 기상이 비친 기계와 종대들의 흐름을 바라볼수록 백두산 철새비인들에 대한 뜨거운 추억으로 눈꿈이 젖어드는 우리 군대와 인민입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원수님께서란 당은 인민군대가 총대로 보위해 주어야 그 불패성이 담보되며 군대는 당의 용도를 받아야 무종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선군시대 당군설의 독창적인 원리를 밝히시고 인류 정치사가 처음 보는 선군형의 새로운 당을 역사 앞에 우뚝 올려세워 주셨습니다.
당은 그 뿌리부터가 군대였고 우리 역사 또한 선군이었습니다. 고이 수령님의 선군 전통을 빛나게 계승하시어 당의 기초축성 위협도 군욕을 초석으로 하여 실현하시고 선군혁명 천만리 장정으로 영원히 강대할 수 있는 무족의 당력을 마련하시었으며 철의 신념과 강철의 위기로 인민군대 안에 당의 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조선노동당이 천추만대를 두고 영원히 빛내가야 할 업적 중의 업적입니다. 무족의 강철 포시를 억세게 축혀둔 기계화 종대들의 흐름이 끝없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0성상 온갖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웃으며 헤쳐 천만 가지 승리를 다 알아온 조선노동당. 그 나날 속에 우리 당의 전투력은 비상이 높아졌으며 그 잠재력과 폭발력은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게 성장했음을 역력히 보여주며 장엄한 조례대오가 전진해 나아갑니다. 지금 광장 상공으로 우리 당 마크를 흉상한 비행기 피온대가 또다시 날고 있습니다. 전설적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태양처럼 눈부시고 백두산 혁명강군을 기둥으로 하여 영맹돌치고 천만의 심장이 하나로 높이어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성세를 이룬 조선노동당의 성스러운 70년의 사옥을 불러오는가 기계와 종대들의 흐름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승리의 사옥 위에 더 큰 승리의 사옥을 아로새기며 영진영진 계속 앞으로만 나갈 조례 의지가 맹맥히 흐르는 김일성 광장. 고문이 당의 귀중함을 천백배로 절감하면서 위대한 우리 당만을 이 세상 끝까지 따라갈 천만 군민의 신념과 의지가 기계와 통대들의 장엄한 흐름에 더욱 뜨겁게 맥박칩니다.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높은 기동력과 전투 능력을 갖춘 병종으로 자라나 그 어떤 적진도 단숨에 강행 돌파하여 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게 준비된 우리의 장갑차 종대들이 노동당의 붉은 깃발을 목숨 바치고 지켜갈 맹세 드높이 경축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광장 상공에 우리 당의 70년 역사를 상징하여 70이라는 숫자를 형상한 비행기 표대가 나타났습니다.
조례 동음을 높이 울리며 적진을 향해 노도쳐가던 철갑디오의 기상이란가. 당장이라도 멸종의 불줄기를 내뿜을 듯 호신을 높이 들고 드넓은 광장을 누벼가는 땅크 종대들. 우족의 우리 땅크들의 기상을 무쇠 철갑디오의 우렁찬 동음으로 떨치며 기와 종대들의 대우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군이 진정한 동지부대 전우부대가 되어 조국의 천리방선을 지켜가고 있는 영용한 우리의 인민군 장병들은 당의 최후 공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김일성 김종일 동지의 당, 조선노동당의 70년의 역사의 승리자들이 이어가는 저 철의 흐름은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크나큰 심장에 뜻과 종을 핏줄처럼 입고 사는 혼연일체의 장엄한 대호이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백전백승에 갈 김일성 민족 김종일 조선의 위대한 모습입니다.